요런 그 이거까지는 괜찮아. 솔직히 엔진 완전 내부에 들어가는 파츠는 아니라서 엔진에 큰 이제 기계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그런 건 아닌데, 요 메커니컬 실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워터펌프 쪽에 들어가는 그 이게 엔진 내부 쪽에서 동력을 빼온단 말이에요. 크랭크 보통은 이제 캠샤프트 쪽이나 뭐 크랭크 쪽 근처에서 엔진 회전하는 동력을 따오는 샤프트인데, 요게 엔진 안쪽으로 꼽히고 요 부분이 아마 바깥에 꼽히는 부분이지 싶어요. 여기에 이제 요 임펠러 꼬바가 볼트로 체결하는데, 요 사이에 요 메커니컬 실이 보통은 이거 오토바이, 수냉식 오토바이가 커피 우유인 경우에 이 메커니컬 실에서 터져가지고 엔진 오일하고 냉각수하고 섞이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예, 그래가 엔진 커피 우유 됐는데도 막 타고 댕기다가 이제 오일 유막 깨지고 막 이래가지고 엔진 크랭크 눌러붙고 이런 경우 많습니다. 리스토어가 꿈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토바이 샀는 값도 내비리는 돈이다 치고, 오토바이 수리하는데 드는 돈도 내비리는 돈이다 치고, 오토바이 수리하는데 필요한 나의 노력들도 내비리는 거다 생각하고 큰 기대 없이 해야 할 수 있는데, 이거 처음에 몇 번 하다가 돈 좀 이제 한 100만원 돈 들어가고 이러면은 현타 시기옵니다. 이거 내가 뭐 하고 있는 짓일까? 이거 뭐 하고 있지? 왜 하고 있지?